습기를 끊는 데 대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행 방편을 잘 아는 것과 무량법을 잘 아는 것, 한량 없는 법을 잘 아는 것과 선의 제위를 선해 잘 아는 것과 무량 한량 없는 모든 위, 거동,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그런 것 적절하게 맞춰서 행동할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선의 제위입니다. 그다음에 선지 세계 차별과 세계 차별을 잘 아는 것과 선지 전제 후제 사화. 전제는 지나간 일, 후제는 앞으로 올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알면은 좋죠. 그리고 그걸 모르고는 모두 그 눈앞에 닥친 것만 보고 앞뒤를 길게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좀 습습한 일이 약간 있었다 손치더라도 잊어버리자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뭐 보복한다고 저래서 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그게 이제 이자까지 붙어서 또 당하게 되는 거죠. 눈에 많이 보인다고요, 전부. 많이 보이는 거라. 그 전, 선지, 전제, 후제사. 그런 말입니다. 과거 일과, 뒤에 올 일. 뒤에 올 일을 참 우리가 잘 안다면은, 정말 지금 행동이, 정말 제대로 바로 잡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지, 연설, 세제와 그렇습니다. 세제를 연설할 줄 잘 아는 것과 그래요. 세제는 세상의 진리 그 말입니다. 세상 일이에요. 그냥 세상 일. 세상 일도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면은 그건 이제 불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또 이제 그 헛다리 짚는 것이고 영 중생들의 근기와 수준을 모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선지 연설 제1위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1위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출세간의 일, 진리, 선지의 본체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일, 그걸 연설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참 불법 이야기만 가지고 끊임없이 하면은 그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세속 이야기만 가지고 자꾸 그 해도 법상에 앉아서라든지 아니면 신도들을 모아놓고 세상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세상 이야기는 신도들이 더 잘 알고 세상 사람이 더 잘 아는데 그런 거 그전에 우리 많이 들었어요. 저기 저 그 울진에서 어떤 그 포교당을 하고 있던 어떤 스님이 그 스님 이름을 내가 들먹거리긴 좀 죄송하고 그런데 이제 법상에만 올라갔다면 그때 이제 절에 이제 절이 어렵고 지금부터 한 뭐 7, 80년 전 이야기니까 절에서 이제 소를 키워. 소를 키워 가지고 이제 소가 크면은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송아지를 또 한 마리 사와가지고 또 키우고,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상에 올라갔다 하면 내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소판 이야기만 한다.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법상에 올라갔다 하면 소판 이야기만 한다. 저 스님은 소판 이야기만 한다. 신도들이 다 아는 거야, 레파토리를. 레파토리가 빤해, 소판 이야기. 또 이제 소판 이야기 한다. 그 소판 이야기도 이야기가 길 거 아니에요. 뭐 사고 팔고 뭐 먹이고 뭐 또 그게 이제 잘 클 수도 있고 잘못 클 수도 있고 뭐 등등 딸린 이야기가 많은 거야. 그건 이제 세계 이야기야. 세상. 그런 또 세상 돌아가는 물정 전혀 모르고 그만 무슨 절 이야기만 하고 진리 이야기만 가지고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야.
혼자 잘해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혼자 잘해보시오. 그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양면을 동시에 이해해야 되고 또 납득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차라리 진리에 대한 이야기, 불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 제자에 대한 이야기 차라리 그것만 하는 게 낫지 출가한 스님이 돼가지고 소판 이야기만 하는 건 그건 정말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라고. 그래 그것도 근래는 뭐 그런 그 상황들이 상당히 없어졌는데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우리 절집안에 불교계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이것이 열 가지니라 권학 십종법이라 불자야 이 보살이 응당히 열 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하니 하자가 이십고 소위 법왕처 선교와 법왕이 있는 곳 법왕이 있는 곳의 여러 가지 선교 방편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는 이미 전부 법왕자야 법왕자. 그 다음에 법왕처의 궤도, 궤도라고 하는 건 법도, 법왕처, 법왕이 있는 곳의 법도와,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뜻은 그렇습니다. 잘 깨달으시거든, 알거든,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 다음에 법왕처, 궁전, 이건 알겠네, 궁전. 사는 곳이죠, 뭐. 사는 곳을 법왕이 사는 곳인가 무조건 궁전입니다. 뭐 조그마한 뭐 무슨 뭐 전세방이 됐든지 아니면 뭐 단칸방이 됐든지 간에 우리 불자가 특히 화엄행자가 사는 곳은 전부 법왕처의 궁전입니다. 가시거든 거기다 이제 방 안에다 밖에 써붙이면 더 좋고 용기 있으면은 아니면은 방 안에라도 법왕처 궁전이다. 법왕궁. 그래도 좋아요. 또 법왕처 취입과.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것. 이런 말입니다. 법왕처 취입과.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법왕처 관찰과. 법왕이 있는 곳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이제 법왕처라는 말은 그것을 이제 잘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법왕 관정과 이 관정주가 이제 밑에 내려오는데 법왕이 됐으면은 이미 다시 이마에 물을 부어주고 이것은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노릇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관정입니다. 이마에다 물을 붓는 것과 법왕 역지와 법왕의 힘으로 가지는 것과 법왕의 무해와 법왕이 두려움 없음과 법왕과의 연침과 이건 잠자는 거예요. 법왕이 어떻게 조용히 잠에 드는가. 그 다음에 법왕의 찬탄이니라. 법왕의 찬탄. 법왕으로서 남을 찬탄하든지 아니면 법을 찬탄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 아이고 요경 증진하야 왜 이렇게 자꾸 우리도 그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히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는가 요경정진이야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무장애하고 마음에 장애가 없고 유소문법에 들은 바 법에 대해서 즉자계하야 법문을 들으며 고 스스로 이해해서 불유타교교원이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는 하려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바로 하든 잘못하든 저에게는 사실은 별로 책임 없어요. 유소문법에 즉자계하야 불유타교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르침을 말미암지 말라 했어요. 내 말만 쫓아가면 뭐 어떻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최종 책임은 전부 본인에게, 각자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은 관정주라, 관정주, 이마에 물을 붓는 주. 이건 이제 바로 세자가 되는 거죠. 세자가. 그 왕이 유사시에는 바로 왕롯을 하듯이 부처님 유사시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화엄행자가 전부 부처님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불자야, 운하위 보살의 관정주냐? 무엇이 보살의 관정주인가? 이 보살이 십종지, 열 가지 지혜의 성취함을 얻나니 하자가 유식고 무엇이 열 가지냐? 소위 진동 무수세계와 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진동하는 것. 무수세계를 진동하는 것과 이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그런 그 이치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전부 마음에 진동을 일으켜야 돼. 이종심은 이제 진동 18가지 진동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요 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것과 또 무수한 세계를 주지,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는 거예요. 주지노스를 하는 거예요. 무수세계 주지노스를 하는 거예요. 뭐 기껏해야 무슨 통사 주지, 무슨 법문사 주지, 해인사 주지, 그까지 그 뭐 서프너시밖에 안 되잖아요. 무수세계를 주지노스를 해야 돼. 주지 무수세계 했잖아요. 주지라고 이렇게 써요. 몸을 주자, 가지를 짓자. 요즘 주지는 하도 이제 바깥 볼 일이 많아서 달릴 주자, 가질 주자. 그렇게 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어.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몸을 주자, 가질 주자였었는데 한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부터는 달릴 주자, 가질 주자야. 밖에 나가서 막 설치해야 돼. 그래서 뭐 화주도 해오고 무슨 바깥 일도 많이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불교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옛날에는 주지노릇을 해도 그저 잠깐 소임 보고 나머지는 전부 공부하고 그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업이 돼버리지 또. 업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시간이 한간 시간이 났다 하더라도 경전도 손에 안 잡히고 염불도 안 되고 좌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시간 났다고 그거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난 그거 참 많이 이해해요. 나도 늘 경전을 보느라고 보는데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 그런데 저 소임 본다고, 소임 본다고, 맨날 며칠 저렇게 딴 생각만 하고, 딴 일만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가한 시간이 좀 났다고, 경이 그 머리에 들어가겠나 싶어요. 경이 머리에 들어가겠나. 근데 간혹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책을 자꾸 보내주니까, 화엄경 강설 책을 보내주니까. 거기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좋다, 어떻다, 이걸 이제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읽고 평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읽고 평을 해주니까, 그래도, 속에는 참 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고마운 일이죠. 주지 무수 세계. 그, 우리는 이제 무수한 세계에 주지해야 돼. 부산에만 주지해가지고는 성이 안 차. 한국에 주지만 해가지고도 성이 안 차. 근데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알뜰히 할 거 없어, 우리 화엄행자는. 그거 다 헌신작처럼, 누구 해라, 누구나 해라.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 결국은. 그래 돼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정말, 그 기상천외한 어떤 차원 높은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그 환경을 보았으니까 언젠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지에 이를 겁니다. 무수세계에 주지하는 것과 또 무수세계 왕예 나아가는 것과 왕예. 왜냐? 중생을 제도하려면 다 다녀야지. 그 다음에 음정 무수세계. 청정하게 장엄한다.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수 세계를 엄정. 또 무수 중생을 계시한다. 열어서 가르쳐 보인다. 그것이 계시 무수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찰 무수 중생이라 무수한 중생을 관찰하는 것.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마음을 쓰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일일이 살피고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지 무수 중생근, 무수한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아는 것. 영 무수 중생 취입과 무수한 중생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것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영 무수 중생 조복과 무수한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열연이라. 불자야 이 보살의 몸과 몸의 업과 신업과 신통과 변화와 변현, 신통 변현과 과거지와 과거의 지혜, 과거를 아는 지혜, 미래지, 미래를 아는 지혜, 현재지, 현재를 아는 지혜와 성취 불토와 불토를 성취하는 것과 마음의 경계와 지혜의 경계를 개불가지니 다 가히 알지 못하나니 내지 보방자 보살도 역불능진이라 이러한 것을 또한 다 능히 알 수 없는 경지다. 그렇습니다. 이 열 가지 지혜를 소개는 했는데 이것을 이제 사실은 보방자 보살도 다 알 수 없는데 관정지의 보살이니까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권학재불 십종지라 모든 부처님의 열 가지 지혜 배우기를 권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권학재불 십종지니 응당이 모든 부처님의 열 가지 지혜 배우기를 권하니 무엇이 열인고 소위 삼세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히 꿰뚫어 아는 지혜 그 다음에 불법을 잘 꿰뚫어 아는 지혜 법계 무해지 법계에 어떤 법계에 가더라도 걸림이 없는 지혜 법계 무변지 법계가 아무리 가위 없이 넓더라도 다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충만 일체 세계지 일체 세계에 충만한 지혜 보조 일체 세계지, 일체 세계를 환히 널리 비추는 지혜, 일체 세계를, 세계에 주지하는, 일체 세계에, 요 앞에, 무수 세계에 주지한다 했고, 여기는 일체 세계를 주지하는, 지혜와, 일체 세계를, 세계에 주지를 다 하려면 지혜가 아주 뛰어나야 되겠죠. 지 일체 중생지, 일체 중생을 다 아는 지혜와 일체 법을 아는 지혜와 또 무변 재불지, 가 없는 모든 부처님을 아는 지혜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응당히 배워야 할 그런 열 가지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도 막히면 안 되죠. 하이고 요경 정장 일체 종지하고 일체 종지를 증장하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일체종지 일체종지는 부처님이 터득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 유소 문법에 적자게 하여 들은 바 법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주를 낱낱이 설명했는데 상당히 어렵죠, 내용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상사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아직은 중생의 입장이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아등바등 그렇게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뭐 모르는 것은 또 모르고 아는 것은 알고 그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육종 진동 현서라 그랬습니다. 여섯 가지로 진동해가지고 상서를 나타낸다. 여섯 가지 육종 18상 그렇게 합니다. 육종 18상.
이씨의 불실력으로 부처님의 실력 때문에 시방 세계가 각각 시방으로 각각 1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1만 불찰 미진수 세계 뭐 지구 1만 개라고 합시다. 지구 1만 개. 그것이 이제 시방으로 각각 1만 개씩이요. 그것이 육종 진동하니 여섯 가지로 진동을 했는데 소위 동, 요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 뭐 포항에 지진 조금만 나도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왜 육이냐 여섯 가지냐 육근이에요. 왜 18상이냐 육근의 대상은 육진이 있죠. 육근과 육진 사이에 육식이 있어. 인식작용이 있어. 그래서 18개 그래요. 그래 눈 하면은 눈은 안근이죠. 또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색이야. 사물이야. 그 사이에 아 저건 뭐 날이 밝다 어둡다 비가 온다 뭐 눈이 내린다 사람이다 누구다 이렇게 인식작용이 그 사이에 있어. 눈, 대상, 그리고 그 중간에 인식. 그래서 18가지가 됩니다. 368 해가지고. 귀도 마찬가지죠. 이근. 귀도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저건 틀린 법문을 한다. 저거는 맞는 법문을 한다. 그런 분별이 중간에 있잖아요. 인식한 그 분별,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18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이 6종 18상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야. 뭐 저 우주법계 뭐 넓은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우리 육근과 육진과 육식 요 삶의 영역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 안에 다 포함돼. 전부 이 속에 다 포함돼. 그러면 내 삶이 감동을 해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거야. 크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감동해요. 보면은 움직임과 변동, 변동은 두루 움직임과 등변동, 요 함께 두루 움직임 그렇게 번역을 해요. 등변동, 동 변동 등변동. 그다음에 기 변기 등변기 그랬잖아요. 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남과 두루 일어남과 함께 두루 일어남과. 용은 소슬 용자야. 소슴과 두루 소슴과 함께 두루 소슴과 쥐는 떨림이요. 떨림과 진동할 때 진짜 쓰잖아요. 떨림과 두루 떨림과 함께 두루 떨림과 후와 부르짖음과 두루 부르짖음과 등변 후 함께 두루 부르짖음과 격 격은 부딪힘이죠. 격과 변격과 두루 부딪힘과 함께 두루 부딪힘이니라. 이것이 6종 18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육근과 육진과 육식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함부로 그 떨리거나 움직이거나 뭐 솟거나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현상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그 정신세계가 이 법문을 통해서 십주 법문을 통해서 어떤 감동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 천묘화와 하늘의 미묘한 꽃과 천마량과 하늘의 가루향과 천화만과 하늘의 이거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아주 뛰어난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뭐 그런 의미로 하늘 천자를 해석해도 좋아요. 화만도 꽃다발인데 꽃다발도 그런 것이고 또 천잡향 여러 가지 그 뒤섞인 그런 그 향, 천보위 보배로 된 옷인데 아주 귀한 보배 옷, 천보운 보배 구름과 천장엄구 하늘의 장엄구를 우 저 앞에 있는 우 비 내리며 비같이 쏟으면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으면 천재 음악기 하늘의 모든 음악들이
불고 자명하며 두드리지 아니해도 스스로 울며. 무슨 뭐 기타를 치고 북을 두드리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둬도 기타는 기타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색소폰은 색소폰대로 모든 악기가 전부 저절로 소리를 낸다. 그런 식입니다. 뭐 꼭 그런 소리를 내서가 아니고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이 10주 법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 천광명과 하늘에 광명을 놓는 것과 그리고 묘음성을 놓는 것이니 여차 사천화 수미산 수미산정 제석전에서 제석전 위에서 설하는 십주법에 현재 신변하여 모든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 사천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서남북 사천화 수미산정 제석천 전상에서 십주법문을 지금 설했잖아요. 수미산에 올라와서 수미산 제석전에서 십주법문을 설했으니까 그렇게 설한 것과 같이 시방 소유 일체 세계도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도 시력 여시하니라 다 또한 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내가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뭐 그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조라고 하는 100조라고 하는 그런 그 세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 하나하나가 이 6척 단구 5척 단구가 100조의 숫자를 가진 세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듣는 동시에 아울러 100조의 내가 거느린 세포도 같이 듣는 거예요. 내 대중이 100조 명이나 돼. 뭐 10명, 20명, 1000명, 만 명이 아니고 100조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내 권속이. 내 대중이, 내 상자가 100조 명이나 가지고 있어. 같이 들어. 내가 울면 100조 내 대중이 같이 울어. 내가 웃으면 100조의 내 대중이 같이 웃고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몸도 그렇지만은 이 밖으로 나가면 이 우주도 전부 그렇게 구성이 똑같이 같은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천하에서 그렇게 십주 법문을 설하고 온갖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시방에 있는 일체 세계도 똑같다 그랬지. 니만 듣는 게 아니라 백조 세포, 너에게 딸린 백조 세포도 똑같이 그렇게 듣고 같이 울고 웃고 환희하고 같이 진심내는 그런 도리입니다. 이거요. 나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겪껏 경전 보고서 내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바로 깨달은 환경을 이렇게 설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보살들은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처럼 느끼고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설법을 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커피 마시듯이 그런 일상사라 이게. 그와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놨겠어요. 절대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못 미쳐서 그렇지 너무나도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거 믿어야 돼요. 알지는 못하겠지만 믿기는 해야 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도리구나. 스님이 뭐 듣고 뭐 자기 몸에 딸린 백조 세포가 같이 듣는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뭐 시방 소유 일체 세계도 시력 여시하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그런 일상사라니까. 전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대로 눈에 보이고 느끼고 수용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5개에도 거짓말 하지 마라. 10개에도 거짓말 하지 마라.
또 250개도 거짓말하지 마라. 348개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소리 얼마나 여러 번 하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겠어요? 성인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불보살들은 수용하는 일이에요. 그대로 너무나도 평이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화엄경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슨 한문으로 돼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야 이런 이치를 어떻게 저렇게 수용하고 저렇게 보통 이야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차원이 다르구나.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그리고 눈뜬 사람과 맹인의 차원. 내가 가끔 이제 비유를 들듯이 이 봄 햇살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합니까? 그런데 이건 눈뜬 사람들이 한 이야기지 맹인에게는 전혀 뭐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사람 뭐 멀쩡하게 뭐 그럼 당연히 봄 햇살 좋지 뭐 어쩌란 말이야. 왜 그런 소리 따로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맹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야, 저기 뭐 봄 햇살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런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가 이럴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에 있는 화엄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불보살들의 그런 그 차원에서는 저게 보통 일상사구나. 우리가 봄 날씨가 좋고 뭐 흐리고 비가 오고 무슨 하늘빛이 어떻고 저렇고 그거 이야기 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이야기 해놨지만 사실은 불보살들의 경지에서는 이야기 꺼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상사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런 공부를 해서 조금씩 이제 지혜가 이제 확대가 되고 깊어지고 안목이 넓어지면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그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보살의 찬탄이라 그랬어요. 우이 불실력으로 또 부처님의 실력을 말미암 실력으로서 시방으로 각각 1만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1만 불찰 미진수 세계. 요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구를 만 개를 미세먼지처럼 부셔가지고 그 미세먼지 숫자와 같이 많은 세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서는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주과학 자들이 그 설명한 거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기에서 표현한 그대로라. 지금 저 은하계 이 태양보다도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크다는 그 태양보다도 100만 배나 더 큰 그런 그 별들이 부지기수로 있거든. 부지기수로 그것이 저 하늘의 이제 은하계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은하계. 그런 은하계 숫자와 같은 그런 그 은하계가 또 그만치 또 있어. 그만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얼마 못 보니까 그만치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여기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런 이제 오늘날의 과학 이야기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1만 불찰 미진수 세계라. 지구를 만 개를 부셔가지고 미세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미세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세계.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야, 어떻게 이게 26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 이거야. 하나하나 그 뜯어보면요, 탐복할 일입니다, 탐복할 일. 그런 세계를 지나서, 몇백억 광년을 지나서, 유 10불찰 미진수 보살이 내에 어차서 10불찰 미진수 보살들이 여기에 오셨다. 충만 시방에 시방 세계에 가득 있어. 이것도 하나도 거짓말 아닙니다. 시방 세계에 가득히 보살들이 꽉 차 있다는 말이 그대로예요. 불보살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입니다. 자, 여시연하되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 말이야. 뭐라고? 선제.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불자여 선설 차법이로다. 이 십주 법문의 법을 잘 설명하는도다.
아동 개인도 우리들 모든 사람들도 그 십불찰 미진수 보살들입니다. 그 많고 많은 보살, 우주에 가득한 보살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등 제인도 동양 법회, 여기에 법회 보살만 그렇게 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법회다 말이야. 요건 조금 뭐 감이 안 잡힙니까? 짐작이 가지요? 소종 내국도 동양 법은이야. 쫓아온 바 국토도 우리가 어느 국토에서 왔냐? 법의 구름, 진리의 구름에서 왔다 이 말이야. 진리의 구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다 이거야. 요것도 조금 돌아가지요? 약간? 예, 하네. 예. 예. 이해가 되나 봐. 이제. 상당히 이해가 되는가 봐. 법의 구름에서 왔다. 법의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왔다. 또 피토 열애도. 그 나라의 열애 부처님도 계명 묘법이라 그래서 미묘한 법, 미묘한 진리. 예.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우주의 변만에 있는 기가 막힌 진리. 묘법. 묘법에서 왔다. 열의 이름이 다 계명 묘법이라. 다 이름이 묘법이다. 아등불서도 우리들의 부처님 초소도 서력 10준이라. 여기 사바세계만 10주법문 설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는 곳에도 전부 10주법문 똑같이 설했다. 설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화엄경은 상설 변설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법문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항상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설하고 있고 잘 들으세요.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설하고 있고 어디에도 쉬지 않고 계속 설하고 있다. 자, 화장실에서도 설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설하고 있고 성당에서도 설하고 있고 절에서도 설하고 있고 저 나무에서도 설하고 있고 저 북한에서도 설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설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설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경전을 근거로 해서 설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힌트야. 팁이라 팁. 요만한 팁일 뿐이야. 사실에 있어서는 상설 변설입니다. 항상 설하고 두루두루 어느 한 구석 빠지지 않고 다 설하고 있다. 요 한마디 상설 변설 꼭 기억하세요. 그 설명이라야 요 이야기가 보살 찬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먹혀드는 거예요. 아등 불소도 역설 십주 하나니 또한 십주 법문을 설하니 중해 권속과 모인 권속들 법회에 모인 권속 문구 의리 문구나 그 문구 속에 담긴 뜻이나 그 모든 것도 시력 여시라 똑같다 이 말이야. 어디 뭐 무슨 극락세계는 좋은 십주 법문서라고 우리 여기 저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는 나쁜 십주 법문서라고 지체제기 십주 법문서라고 그거 아니다 이거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하고 있다. 무유 정감이라 더하거나 덜함이 없느니라. 이런 이치 깨달으면요, 이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힌 도리입니다. 정감이 없느니라. 불자야 아등이 성불 실력하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고 레입 차여하여 여기에 왔단 말이야. 부처님의 실력, 뭐가 또 부처님의 실력이죠? 이건 이제 숙제입니다.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여기에 왔다. 이 법회 장소에 왔다. 여러분들 전부 부처님 실력을 받들어서 여기에 오늘 법회에 왔어요. 또 부처님 실력을 받들어서 이제 금방 돌아가 집으로. 참 신기한 돌이지. 너무 확실하고 명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뭐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 그 언제 그러고 있어요? 언제 그러고 있어? 우주에 변만한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는 어쩌라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여기에 왔고 위여 작정하노니 그대를 위해서 증인을 삼나니 증인이 되나니 증인이다. 증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대를 위해서 증명하노니 여차야하여 이 법회 오늘 우리가 문수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법회와 같이 시방소유 일체 세계도 시력이 여시하니라.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무수선에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느니라. 상설 변설 항상 우리가 정해진 시간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는 것일 뿐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진짜 화엄경에 있어서는 상설 변설 항상 설하고 두루두루 어디 설하지 않는 곳이 없어. 저기 달 뒷면 캄캄한 달 뒷면에서도 설하고 있어. 달 뒷면에서도 설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시원하죠. 대단하죠. 화엄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